아, 그거는 아니, 어? 야, 미친놈이야, 이거. 싸가지 폭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다음에 볼래요. 절로 가. 제가 어떻게.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제가 그때 조사할 때 물어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하거든요. 그때 없었대요. 다른 그 선수들은 다 이거를 진술서를 저쪽에서 다 받았더라고.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있으면. 철인 3종 경기팀에서 벌어진 폭행과 따돌림을 고발하며 목숨을 던진 최숙현 선수. PD수첩에 최 선수에 대한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전미현 선수 일치와 녹취로 미경이 정원으로 최숙현아 풀어주세요. 우리는 피디님밖에 없어. 피디수첩 피디님밖에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배경을 증언한 그녀가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 경주시청 철인 3종경기팀 소속이었던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던지기 전 어머니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최 선수가 지목한 그 사람들은 누구이며 밝혀달라는 죄는 무엇일까요? 현재 경주시청 소속팀 관계자들은 폭행 등에 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청 소속팀에서 최숙현 선수와 함께 운동을 했다는 선수가 저희 PD수첩팀을 찾았습니다. 저희를 찾은 사람은 고 최숙현 씨의 선배 전미경 선수입니다. 전미경 선수는 최 선수가 사망에 이른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충격적인 경험을 저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전미경 선수가 PD수첩에 보낸 편지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고발에 나선 심정을 담은 편지는 시작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미경 선수는 최숙현 선수가 죽기 전 본인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주시청팀에서 벌어진 따돌림과 폭행의 증거와 기록도 있다고 했습니다. PD수첩이 이 사건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미경 선수를 만났습니다. 전미경 선수는 2015년부터 16년까지 경주시청팀에서 최숙현 선수와 함께 운동했습니다. 전미경 선수는 후배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던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가 힘들어서 저는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고 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그 전부 다 숙현이 일로 막 떠들고 막 이러는데 너무 기분을 잘 알겠는 거예요. 그 숙현이의 마음을, 심정을. 그래서 저는 더 힘들었어요. 너무. 전미경 선수는 경주시청팀에서 직접 녹음한 폭언 폭행 현장의 음성 파일과 녹취를 한 휴대폰이 이건데요. 이게 상황을 꼼꼼히 기록한 일지를 PD수첩에 제공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달리기 등 세 종목을 잇따라 겨루는 운동입니다. 경주시청팀 선수는 남자 4명, 여자 4명 등 총 8명. 김규봉 감독이 지도했습니다. 감독님께서 회식하시면 무조건 술 마시거든요. 취해가지고 막 욕을 계속 하세요. 네. 들어보실래요? 네. 지금 있어요? 네. 8시간. 야, 8시. 너는 팀만 하면 돼. 야, 차이 개. 말할 수 있어. 전미경 선수도 김규봉 감독의 욕설과 폭언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경주시청팀에는 김규봉 감독이 특별히 우대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경주시청팀의 주장이자 10년간 철인 3종 경기 국내 정상권을 유지한 장윤정 선수였습니다. 김규홍 감독님도 자기한테 잘하지 마라. 장윤정 라인을 타야 된다. 장윤정 선수한테 잘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2015년 전미경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등을 했습니다. 국가대표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날이 그날인 것 같아요. 15년도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이제 대표팀 선발전이었는데 국가대표 선발전 제가 2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날 이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대표팀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뱉을 때까지 무릎 꿇어 앉아 있었죠. 웬일인지 김규봉 감독은 전미경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참가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밥도 못 먹고 밤 나왔는데도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그냥 대표팀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말 뱉고 나서 이제 밥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대표팀 안 가셨어요? 네, 못 들어갔어요 저는. 진짜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이제 못 들어가게 한 거죠. 김규봉 감독은 전미경 선수에게 국가대표 대신 다른 특별한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시합에서 주장 장윤정 선수를 끌어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팀플레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팀플레이가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팀플레이는 네가 수영에서 장윤정을 끌고 나오고 사이클에서도 네가 앞에서 다 끌고 달리기는 자기 혼자 승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꼴등을 하고 장윤정 선수가 1등을 하는 거에서 제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팀플레이래요. 그거는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쉽게 내줄 수도 있다. 내가 팀플레이 하면서 인정이를 다 끌어. 그래서 나는 4등하고 인정이를 1등을 만들고 2등을 만드는데 내가 지금 꺼내는 거야. 간단해서는 누군가 리테일을 하고 한 사람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트라이스 루스는 그게 자신을 꺼내는 거야. 철인 3종 경기는 선수 개인의 기량을 겨루는 종목입니다. 사이클 등 위험성도 높아 특정 선수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 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핏 들었는데 뭐 장윤정 선수를 위해서 뭐 앞에서 끌어줘라 애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바람을 막아주면서 뛰다가 이제 장 선수는 뒤에서 마지막에 튀어나가는 거죠 혼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버림을 받고선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 경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경주시청팀에서 뛰었던 정지은 선수, 그녀 역시 장윤정 선수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들었다고 합니다. 중국 대회에서 너는 쟤를 맡아라. 수영할 때 쟤를 맡아서 쟤를 못 가게 해라. 막내라는 게 뭐예요? 수영을 하면서 이제 못 가게 이제 자꾸 걸리적거리게 수영을 하는 거죠. 네. 진로방이죠. 네, 진로방이라는 거죠. 저도 잘 뛰어야 되는데 자기 그렇게 잘 뛴다고 사람을 막으라고 하니까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차마 선배니까 뭐라 못 하겠는 거예요. 경주시청팀 후배들이 시합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가운데 장윤정 선수는 국내 여자 철인 3종 경기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트라이애슬론 사상 한국에 처음으로 세계 메달을 남긴 주인공입니다. 반면 후배 선수들은 공정하게 겨룰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2016년 포항대회 전미경 선수는 장윤정 선수를 끌어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들어왔는데 남자 선수들이 저를 좀 쓰레기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벌레 보듯이 그렇게 잘하고 싶었나? 그렇게 뭐 메달 따고 싶었나? 선수를 시키면서 선배 대우도 해주지 말고 사이클, 달리기, 수영 연습할 때 너네 다 나가지 마. 쟤 보고 다 끌어라고 해. 저한테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이 사건을 전해들은 김 감독은 장윤정 선수의 편을 들어 전미경 선수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거짓말하고 말 실수한 게 없냐고, 뭐 실수하고 뭐 그게 없냐고. 잘 못 끌 것 같으니까 앞에서 나도 넘어져서 내일 잘 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대안 안 됐지? 대안 하나 있지? 그때가 내가 힘들었거든. 누구도 후배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언니는 처음부터 쟤도 못 끌 것 같다고 얘기하고 시작하나. 전미경 선수가 이른바 팀플레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따돌림이 시작됐습니다. 주장 장윤정 선수가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신경 쓰이고 그냥 눈치 보게 만들고 그냥 앞에 대놓고 욕하고 그냥 후배들 데리고 욕하고 따는 따 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전미경 선수는 숙소에서 장윤정 선수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때리려고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요. 저랑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요. 본인이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러면은 제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세게 때리면서. 장윤정 선수는 훈련 중에도 전미경 선수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헬멧이 삐뚤어질 만큼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가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머리 맞고 나서 제가 헬멧을 풀어서 뺐어요. 왜 때린지는 모르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일 때문에 때렸어요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한 끝에 전미경 선수는 팀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감독의 폭력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시계를 풀어서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의자를 가격을 하더라고요. 가격을 하면서 이제 제 얼굴 앞에 손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안나나 말을 해라 안나나 안나나 말을 해라 안나나 안 안나냐고 묻잖아. 아니 안나냐고 묻잖아.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아니 나나 아 선생님 하 나나 나냐고 묻잖아. 나나 안나나 그만 말해. 나나 안나나 그만 말해. 안나나 안나 묻잖아. 안나나 아 선생님 안나나 1분 전에 얘기는 기억 안 나나? 화가 나니까 멱살을 잡아서 흔드시더라고요. 저를 때리려고 손까지 올렸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셨는지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저를 차에서 이제 끄집어 내려요. 강제로. 결국에는 저를 무릎을 꿇게 만들고 나서야 그 일이 끝났어요.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는 다른 선수들을 숙소에 모아놓고 전미경 선수를 비판하는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야, 멍 때리지 마라. 그런 표정 짓지 마요. 얘가 모였는 거는, 어? 네. 누가 뭐 따지고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고, 맞나? 나도 그, 그냥 여기 누구 편도 아니고, 그냥 대화를 해보라는 거지. 그니까 나를 쳐다보지 말고, 그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말, 뭐, 개개인적으로 이게 7대1이 그러니까. 아니라 1대1. 응. 말이 1대1.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공개 재판과 가까웠습니다. 감독님 자리 끝나고 집에 가서 사과하셨죠. 이게 진심에서 나와서 하는 사과인가 싶을 정도 누나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내가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누나가 진정으로 팀을 생각했다면은 그랬으면은 분명 저희는 누나한테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고 누나 말을 씹거나 누나를 선배를 안 보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안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나도 너네한테 피해준 것도 많고 나 때문에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런 거 부분에서도 엄청 미안하게 생각을 했어. 근데 나도 이렇게 장난치고 싶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못 하겠는 거야. 우선은 미안하니까. 이날 전미경 선수 한 사람에 대한 공개 비판은 8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사흘 연속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선수들한테 이렇게 망신을 주는 것 자체가 그거를 노리고 한 거거든요. 장윤정이랑 김규범이가 한 사람씩 다 말을 했어요. 뭐 첫 번째 A 선수가 전미경 선수와 말을 하면 전미경 선수는 그냥 대역죄인인 마냥 미안해 당신 안 그렇게 미안해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미안해란 말밖에 안 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누나한테 되게 죄송한 짓이고 부담더라고요. 왜? 내가? 저는 이렇게 많이 당했었고 어머니 아빠 엄마한테도 맞은 적도 없고 제가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을 달하게 가면서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것조차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심한 모멸감에
전미경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엄마 사랑해 이렇게 잘 살아하고 폰을 꺼요. 놀란 어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전미경 선수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빠한테도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목소리도 듣고 싶고 이래가지고 폰은 못 키고 공중전화로 이제 전화를 해요 아빠한테. 아 진짜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라고 말하니까 아빠가 집에 오래요 괜찮으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엄마 아빠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그냥 볼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미안해 하고 끊고 이제 저는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간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전미경 선수. 천만 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뒤 전미경 선수는 경주시청팀을 떠났는데요. 스포츠 선수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요구. 그리고 폭언과 폭행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폭행과 따돌림은 선수들을 복종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전 선수가 떠난 뒤에도 남은 선수들에게 폭행과 따돌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유망주로 떠올랐던 최숙현 선수가 표적이 되었는데요. 최 선수가 당했던 폭행의 정도는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고향. 최숙현 선수를 애도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고향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중학생 때 철인 3종 경기에 입문한 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고등학교 때는 주니어 국가대표로 활약했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애가 막 좀 발랄했죠. 발랄하고 그 뭐 운동 같은 것도 지 성실히 하고 공부도 잘했었어요. 그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왜 공부 잘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운동을 시키느냐, 뭐 운동 포기하고 공부를 하지 이런 이야기 담임 선생님도 했었고. 자신감도 많았고요. 그리고 운동에 대한 열정도 많았고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최숙현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주시청팀에 스카웃됐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일기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뿌듯하다 등 처음에는 희망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두운 내용이 나타납니다. 급기야 그만하고 싶다는 비관적인 글까지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숙현 선수의 진술서에 따르면 2016년 뉴질랜드 전지 훈련에서 주장 장윤정 선수가 그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김규봉 감독도 가세 운동화로 최숙현 선수의 뺨을 때렸고 그 후 장윤정 선수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16년도에는 이제 최숙현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잖아요. 최전을 뛰어야 되는데 최숙현 선수가 뛰는 게 눈에 가신가 봐요. 장윤정 선수가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이고 뭐 선수들이고 실업팀이 최전을 뛰어야지 고등학생 작년에 데리고 갔으면 됐잖아 라면서 이번에도 데리고 가야 되겠냐고. 운동선수 몸이 올라가면은 자기가 운동을 찾아서 하려고 그러고 운동 잘 되면은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장윤정 선수 눈에는 안 이꼽게 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또 건방지게 또 똥똥대네 이렇게 봐요. 장윤정 선수가 이렇게 싸가지 없다고 건방지다고 이렇게 해서 또다시 사람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요. 실력도 끌어내리고 정신도 끌어내리고. 근데 왜 그래요? 그 샘이 심해요. 근데 자기는 인정 못할 거예요. 샘이 심하다는 거. 김규봉 감독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선수를 지도했다고 합니다. 2016년 최숙현 선수와 정지은 선수가 몰래 콜라를 사 먹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점심에 콜라 한 잔을 먹었다는 이유로
그 감독님 방에 불려가서 체중을 잰 다음에 너네가 먹고 싶 체중이 한 200g, 300g 불었거든요. 근데 너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고 죽을 때까지 먹어보라고 하면서 원 없이 먹여주겠다 뭐 먹고 싶냐 이랬는데 아무도 말 안 하길래 체스켜내서 네 뭐 먹고 싶냐 했는데 빵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은기 형 시내 나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빵 다 쓸어 와라 20만원씩 사와라 감독님이 그거를 딱 뿌리고서는 그 자리에다 딱 뿌리고서 다 먹어라 먹다가 못 먹고 토하러 가고 또다시 토하러 왔으면 이제 긴급한 토하고 왔나 그럼 이제 좀 속이 괜찮아졌겠네 또 뭐하라 이러면서 비꼬면서 사람을 싹싹 웃으면서 계속 그거를 한 새벽 4시까지인가 먹고 잠들었던 것 같아. 먹고 토하고 하면서 진짜 제가 평소에 빵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개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경주시청팀 여러 선수들이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정 선수는 훈련을 하면서 실수를 하면 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를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데려가 뒤질 거면 혼자 죽어라. 뛰어내리라고 협박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사정까지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이렇게 때리고 욕을 진짜 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욕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뭐 이 개가 뭐 이러면서 이 난 죽을 거면 혼자 뒤져라 뭐 이런 얘기는 그냥 항상 했었어요. 그때 이제 들어가서 그런 욕을 먹으니까 너무 겁에 질린 거죠. 최숙현 선수는 견디다 못해 팀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김규봉 감독은 복귀한 최숙현 선수를 최 선수의 어머니가 때리게끔 지시했다고 합니다. 숙현이 엄마한테 얘 이거 정신 찰락하면 엄마가 때려야 된다 하면서 그래 엄마도 때려가고 그냥 막 진짜 나는 막 올라오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 막 그냥 막 이마 부득부득 그래서 숙현이 엄마가 이제 그냥 모션 막 크게 해가지고 그냥 소리만 좀 나도록 이래 때릴게지 이래 그래 한 서너 번 때리고는 막 그래 숙현이도 울고 막 뭐 숙현이 서러워서 울고 저 숙현이 엄마는 진짜 이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면서 울고 그냥 윤정이도 그 옆에 있었어요. 윤정이도 때린지 안 때린지 확인하러 왔겠지. 그래서 걔가 악랄한 게 그런 것들 때려가 올라가는 것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숙현이 엄마 어머니 내 감독한테는 때렸다 갈 테니까 때리지 마세요. 뭐 다음부터 잘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그냥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확인하다고 옆에 떡 서가 있는 게 정상이겠어요. 최숙현 선수 아버지에 따르면 2019년 뉴질랜드 전지 훈련에서도 감독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전해들은 아버지가 감독에게 걱정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고 얼마 후 최 선수가 몰래 복숭아를 하나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폭행을 한 사람은 팀의 운동 처방사 안주현 씨였습니다. 이빨 깨물어. 우와. 체중 늘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야 이 X야. 어? 그전에 내가 이제 감독하고 카톡하는 내용이 있었거든. 힘들어 해갖고 내가 왜 숙현이 힘들게 만드는 이 소리가 아니고 그냥 숙현이 뭐 훈련은 잘하고 있습니까? 뭐 혹시 팀의 분위기는 해치지 않는지 걱정이 되네요. 하면서 뭐 그런 문자를 했디 뭐. 얘한테는 네, 뭐 숙현이 훈련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안심 딱 시기 놔놓고 그때 가는 아는 거지. 아, 여기에 또 집에 힘든 이야기를 했구나 싶어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팀 닥터를 시켜서 때리는 거예요. 팀 닥터에서 그냥 때리는 거 아니에요. 믿고 있단 말이야. 어? 믿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어? 다 믿고 있다고. 어? 다 믿고 있다고. 우리는 체중이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를 못 믿노? 어? 안 씨가 폭행을 하는 동안 김 감독은 찌개를 끓여 술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한 잔 해주세요. 비지찌개 끓였습니다. 안주현 씨는 선배 선수를 불러 최숙현 선수 대신 때리기도 했습니다. 야! 어머니 불. 존나. 너는 아무 죄가 없다. 네. 이빨 깨물어. 네가 못 맞아서 얘가 대신 맞는 거다. 알겠나? 어, 맞으려. 어? 얘 죄 없다. 나가! 너는 맞을 자격도 없어. 절로 가. 제가 맞겠어. 절로 가. 절로 가. 최숙현 선수를 구타한 안주현 씨는 평소 의사로 행세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수영 선수를 치료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안주현 씨가 한때 일했던 병원입니다.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 보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네. 처제 난다치료 그것까지가 다예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라 이런 게 아니었는데 치료한 게 아닌데 그분이 조금 청소뿐만 아니라 뭐 물리치료 보조잖아요, 보조. 네. 학교 갔다 옮기고 뭐 이런 게 뒷정리하고 이런 거지. 안주현 씨는 최숙현 선수의 배와 가슴 부위를 걷어차 쓰러뜨렸습니다. 김규봉 감독은 말리기는커녕 가슴을 걷어차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최숙현 선수를 위협했습니다. 야, 네. 짜증. 네. 야, 예. 네. 짜증 마라. 네. 아프나? 아닙니다. 다 주세요, 선생님. 하루씩 때리셔야 돼요. 아프나? 네, 아닙니다. 죽을 애한테. 아닙니다. 이분, 야, 부각을 할래 나오. 아닙니다. 너는 죽을 애. 아닙니다. 내일부터. 네 뭐 쿵한 표정 보인다 하면 니는 가만 안 둔다 알아서. 네. 이 무렵에 최숙현 선수가 쓴 일기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눈치 보고 어려워한다. 잊을 수가 없다. 잊고 싶다. 아니 사라졌으면 한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토가 나올 정도로 겁이 난다. 죽어버렸으면. 4년 가까이 욕설과 구타, 따돌림을 당하는 동안 최숙현 선수는 운동선수로서 기량이 저하된 것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짓밟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주시청팀 선수들 대부분이 폭행을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폭행당한 사실을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철인 3종 경기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100명 남짓, 워낙 판이 좁아 감독이나 협회에 눈밖에 나면 선수 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올해 초 최숙현 선수는 소속팀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 김규봉 감독과 주장 선수 등 경주시청팀의 폭행 사실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아버지는 경주시청을 찾아가 최숙현 선수가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최숙현 선수도 폭행당한 사실을 자필 진술서로 제출했습니다. 숙현이가 2017년, 2019년 있었던 일 때문에 왔다 이러니까 뭐 이야기 쭉 듣더라고. 죽도록 내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뭐 2017년 어떤 일이 있었고 2019년도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막 이 증거도 갖고 있다. 증거도 갖고 있는데 걔네들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취해달라. 스포츠 폭력을 인지하면 우선 피해자를 보호한 후 신속히 증인과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주시청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곧장 김규봉 감독에게 알렸습니다. 사실 조사를 빨리,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빨리 들어라고 연락했는데 네. 그 전에 네. 둘이 카톡 있는 그 내용 내보니까 네. 상당히 사이가 좋고 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김규봉 감독은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며 최숙현 선수로부터 받은 사과의 메시지를 경주시에 보냈습니다. 죽고 난 뒤에 나중에 나타난 그 확실한 증거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당장 뭐 조치를 취했겠죠.
당장 뭐 검찰에 고발, 경찰에 고발해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그 어디에 어디서 맞았다든지 무슨 전혀 우리한테 이제까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최숙현 선수가 폭행당한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했고 전지훈련 항공비를 편취한 자료 등 물증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주시청은 폭행이 없었다는 감독의 말을 믿고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게 문제가 이래 크게 확산되면 자기들도 피해를 볼 그런 느낌이 들었는가 뭐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한다 이카니까 팀장이 이카더라고. 뭐 고소하세요 이카더라고. 다른 말도 안 하고. 정상적인 공무원 같으면 그런 말을 해가 되겠습니까? 선수들은 경주시청의 소속팀 감독과 주장 선수의 폭력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16년도에 계약을 하러 가는데요. 갔는데 그 계약하시는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장윤정 선수가 아직도 그렇게 괴롭히냐고. 그래서 네, 괴롭힌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딱 봐도 저희가 찌른다고 해도 각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 당시에 경주시청하고 경주시청하고 트라이슬론 팀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김규범 감독님이 되게 그런 걸 잘하세요. 윗분들한테 되게 싸바싸바 잘하시고 제가 경주시청 하면은 경주시청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김규범 감독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할 게 뻔하고. 최숙현 선수는 김규범 감독과 장윤정 주장 등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경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사가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감독님이 그 빵 그 먹지를 먹였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옆에 있었던 분이 누구죠? 장윤정하고 근데 장윤정하고 어차피 김하고 감독님은 네. 그 혐의를 부인하시기 때문에 같은 자기들이 고소되는 상대방이라고 부인을 하니까 그 빵 먹인 것도요? 예, 예, 다 부인합니다. 부인하는데 그 옆에 있었던 분 중에 이제 제가 뭐 전화라도 진술 청취할 만한 분 있을까요? 정지은이요. 정지은 선수는 제가 그때 네. 조사할 때 물어보니까 네. 자기가 국가대표가 안된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하거든요. 그때 거나. 그때 없었대요. 국가대표가 갖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빵 먹인 거는 기억이 없어요. 16년도예요? 네, 16년. 1차 조사 받으실 때 좀 부인하셨었는지 저는 말을 했는데 네. 했다 먹었다고 말을 했는데 숙현이랑 같이 있었을 때 그 너 빵 사건을 너 기억하니 그랬더니 그럼 엄마 잊을 수도 없는 건데 잠깐만요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 잠깐만 있어보세요. 아 있네 근데 그거 자세하게 읽어보셔야지. 담당 경사는 폭행당했다는 선수들의 진술을 가로막거나 폭행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선수들을 위축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사가 아예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직접 그 판사들 재판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이걸 벌금 낼 수도 있고 그래요. 아. 근데 뭐, 그 김 선수는 한 대 때리는 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벌금도 안 나오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남은 선수들도, 그 뭐, 폭행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참고인 조사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아, 참고인은 해주겠다. 근데 고소는 조금은 생각은 해보겠다. 운동을 계속하는 입장이고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는 좀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참고인 조사를 갔는데 이제 그때 경찰분이 벌금 2, 30만 원에 끝난다는 말 때문에 고소를 할 생각으로 갔는데 이제 그때 고소는 생각해본다고 하고 그냥 나왔었죠. 아니죠. 그건 사실 요즘 벌금 2, 30만원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폭행도 벌금 몇백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벌금 2, 30만원은 사실 선수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들 진술하는데 위축시켜서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하게 한 거죠.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 측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인터뷰 요청 받으라고요. 이건 지금 감찰에서 네.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주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터뷰는 사양하겠다. 정중히 사양하겠다 이러시는데 지금 이 사안이 이게 저희가 무슨 인터뷰 요청했을 때 이거를 사양하시는 사람인가요?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왔는데 그 어떤 분들이든 이게 경주경찰서의 답변이다 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옳지. 경주경찰서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고소한 사건이 벌금에 그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선수들을 위축시키거나 사건을 축소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 선수는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폭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체육계의 책임이 큽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사건을 인지한 후 진상을 조사하기는커녕 김규봉 감독에게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제가 물어봤었던 것 같거든요. 김규봉 감독한테. 네. 그러니까 뭐 선수 폭행한 사실이 있냐 했더니 뭐 김규봉 감독은 자기는 절대 선수 안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 부장님 상식적으로 가해자한테 바로 너 때린 일 있니? 이렇게 하면 어느 가해자가 자기가 때렸다고 하겠어요? 아 그래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최숙현 선수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고 그때는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나 뭐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제가 잘못한 거죠. 사실은.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은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장에게도 보고됐지만 끝내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숙현 선수와 부모님께서 참고 기다려준 130여일을 협회가 아니한 대처로 날려버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대한체육회사 하나 클린스포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곳은 체육계의 부정, 불공정 행위를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클린스포츠센터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전 대한철인3종협회에 협조부터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그 바로 접수한 다음에 그 철인3종하고 조사관을 그 바로 미팅을 갖고. 그 외에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 만나진 않았고요. 2차 가해가 없는지 뭐 다른 가해자 피해자는 없을지 고민하고 조사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뭐 아버님을 통해서라도 누구라서도 얘기해줬으면은 그런 피해자 조치뿐만 아니라 강력한 우리가 대응 조치를 했었을 텐데 본인이 그런 의술을 전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몰랐었습니다. 의술이 지지부진했죠. 두 달 동안 뭐 대면 조사도 한 번 안 했으니까 뭐 전화상으로 얘기하고 그것도 뭐 선수들한테 전화하니까 뭐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넘기도 뭐 연락도 없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그게 진짜 잘못됐는 거예요. 클린 스포츠 센터는 경찰 수사를 이유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진아 센터장님. 김진아 센터장님. 모르겠는데요. 아 김진아 센터장님 아닌데요? 예. 네. 어디서? 저희는 MBC에서 왔는데요. 네. 선생님 제가 몇 번 인터뷰 요청 드렸었는데 무슨 인터뷰? 저희 PD수첩에서 최숙현 선수 관련돼서 안 해요 지금. 왜 어떤 이유에서 안 하시는지. 아 머리 아파요. 흥분해 보셨죠? 네. 다 얘기해도 믿지도 않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믿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제가 얘기 들었으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고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인터뷰 엄청 보냈는데 스포츠계 폭력 사건은 최근까지 끊임없이 불거진 문제입니다.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 선수가 후배 선수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컬링 전 국가대표 팀킴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스포츠인권을 위해서 뛰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얼마 걸리느냐 하니까 보통 뭐 인권위원회에서 조사 기간이 3개월이 걸리고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 우리는 권고 기간인지 처벌 기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숙현 선수는 인권조사단을 찾아갔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권조사단 역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최 선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더 적극적으로 예, 검찰에 갔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이외에 또 나머지 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던 게 저희는 제일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봉 감독은 처음에는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체육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폭력 사실을 은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규봉 감독은 경주시청팀 선수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쓰게 했습니다. 경주팀에서 거짓 진술서를 쓰게끔 경주 전 경주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김규봉 감독님. 그래서 저도 거짓 진술을 썼었고. 아, 그 뭐라고? 이제 폭행 사실이 없다. 폭언한 적도 없고 최 선수를 건드린 적도 없고 고등학생 그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적도 없다. 강압 아닌 강압으로 저한테 권유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썼고. 이런 카페 같은 데에서 같이 앉아서 감독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썼어요, 제가. 체육계가 외면한 데다 동료 선수들마저 김 감독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최숙현 선수는 절망했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너무 지쳐서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해자들이 오히려 웃으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가해자들이 오히려 사안서를 받아내고 있고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거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저한테 울면서 이제 팔끄댕이를 잡으면서 오빠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너무 맨날 자살하고 싶고 너무 힘들다 나 좀 제발 좀 도와달라 울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가 절박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애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숙현 선수는 녹취 등 많은 자료를 클린 스포츠 센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다른 그 선수들은 다 이거를 진술서를 저쪽에서 다 받았더라고. 네. 예, 받아서 증거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또 다른 동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있으면은 그걸 보내줘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철인 3종경기협회,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조사단. 그 누구도 최숙현 선수의 절박한 구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자살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죽인 거잖아요. 죽인 거예요. 그 가해자가 죽인 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섯 개 단체 그 기관에서 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그 기관 그리고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이 어떻게 사람 선수를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취급했는지의 어떤 역사성 다 모여서 한 사람을 타살한 거다. 클린 스포츠 센터 담당자와 통화한 그날 밤 최숙현 선수가
숙소 옥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고작 23살. 여전히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꿈 많은 어린 선수였습니다. 잠시 후 최숙현 선수가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곧 다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어린 선수가 홀로 맞서기에 체육계의 침묵의 장벽은 너무 높고 두터웠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어머니가 다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최숙현 선수는 끝내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찾았던 기관 중 단 한 곳에서라도 최 선수의 손을 잡아줬더라면 어땠을까요? 2016년 전미경 선수가 자살을 시도했을 때 경주시청 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최숙현 선수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운동선수의 꿈을 펼칠 수 있었을 겁니다.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던져 고발하고 나서야 관계기관들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숱하게 봐온 익숙한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철인 3종협회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과연 최숙현 선수가 스포츠폭력의 마지막 희생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최 선수의 죽음 앞에 우리 사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